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씨앗이 누구의 씨앗일까요? 저도 화초를 키우면서 씨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씨앗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답니다. 이파리 보면 알겠죠? 올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나름 받아서 여기 옮겨다 심은 동백이에요. 동백. 또 씨앗이 많이 그새 톡톡 많이 터졌네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또 발아한 나무들이 또 자랄 수 있거든요. 수영도 예쁘죠. 이렇게 무사히 잘 자라지고 또 씨앗도 이렇게 터뜨려 주니까 참 고맙네요. 여기 또 이 밭 언저리에 보면 이 수국들이랑 또 이 아나벨 수국, 우리 그 삽목의 달인, 우리 수국 삽목의 달인 우리 막내 오빠께서 주신 여기 지난주에 갖다 데려다가 심어놨는데 생생하게 이쪽이 약간 그늘도 빨리 지고 땅도 촉촉하고 그래서 수국들 심어놓으니까 자리 잘 잡네요. 이 아이도 아나벨 수국입니다. 그죠? 이파리가 좀 다르죠? 일반 수국이랑 이 아이는 목수국인데요. 꽃대 자르고 이렇게 또 새순이 여기 옆에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지인께서 삽목해서 준 스위트 썸머 아직 여리여리하지만 요 세 개예요. 쪼로록 이렇게 옆에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자리를 잡고 키가 커지면 또 옮기더라도 이렇게 가장 촉촉하고 시원스러운 곳에 심어줬습니다. 너무 땡볕에는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나마 목수국은 좀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일반 원예수국은 이파리가 많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아나벨 수국도 삽목하신 거 주셨는데 이렇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큰 화분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요 옮기고 햇빛 너무 쨍쨍하면 낮에 햇빛 너무 뜨겁잖아요. 옮기면 이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커다란 화분들이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올 봄에 진짜 어린 한 뼘 안 되는 이 뭉그로우를 이렇게 쪼록 심었는데요. 하나, 뭉그로우 종류가 강한지 그 더위에도 죽지 않고 이만큼씩 쑥쑥 자랐답니다. 이 아이도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벌써 수확을 끝낸 논에는 새순들이 또 쑥쑥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제가 다 자주 가는 단골 카센터 사장님께서 이거 조그만 화단에 자연 발화한 이렇게 동백나무를 제가 얻어다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발화도 씨앗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매년 한두 개씩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 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국 잎들이 타 들어가고 또 일부는 또 물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올여름 정말 힘들었다 그죠? 그래도 벌써 가을이 깊고 깊어져서 애들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봄에 심었는데 굉장히 이 아이가 자람새가 굉장히 좋고 죽지도 않고 벌써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런 측백나무나 이 향나무 종류가 굉장히 잘 자라주고 또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 같아요. 이 끝에 색감 좀 보세요. 아,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2,000원씩 이렇게 하던 삽목 그 포트를 이렇게 제가 사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몇 봄인가요? 키가 두 뼘 이상이 돼버렸는데. 이 정도로 많이 커서 훌쩍 커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가을이라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자 소담스러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는 취 꽃이에요. 취 맛있는 나물이 이렇게 예쁜 꽃도 보여준답니다. 그냥 야생으로 자라서 이렇게 예쁜 꽃도 피워주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장미를 어린 장미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 아이는 줄장미인가 봐요. 이렇게 키가 한 2m 이상 이렇게 한 해에 자라버리네요.
이렇게 타고 갈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새순도 내주고 너무 예뻐요. 와, 칸나 색감이 정말 곱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주신 구독자님 겸 동생, 꽃동생 고마워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 분주해서 하나 많이 올라왔죠. 이거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폭이에요. 지금 현재로 하나 받아 드릴게요. 한번 또 다시 또 키워보세요. 원래 파종해서 꽃핀 아이 하나 피어 딱 피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씨앗을 이렇게 맺었어요. 엄청 통통하게. 아유, 기특합니다. 당에 꽃을 못 보려니 했더니 이 아이가 꽃을 피워주고 또 씨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씨방을. 멜람포디움은 언제나 씩씩하고 예쁩니다. 저희 남편이 저 아이는 그렇게 더운데 이렇게 잘 예쁘게 꽃을 계속 보여주냐고 제일 예쁘다고 한 멜람포디움입니다. 여기 보세요. 밭 한쪽에다가 동그란 이렇게 멜람포디움 밭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정말 실 같은 아이를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요거 오늘 씨앗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씨앗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비 오면 비 와서 안 되고 또잘 떨어져 버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깨처럼 요렇게 작은 요것이 씨앗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매년 이렇게 발아해서 꽃을 피워주거든요.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니까 더 건강하고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고구마 밭이랑 그 옆에 이 토마토 요 가지 삽목해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삽목해서 심어놓은 토마토가 이렇게 싱싱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귀여운 방울토마토도 매달았답니다. 아이고, 토마토가 굉장히 지금 싱싱하게 자라주고 있네요. 란타나 삽목둥이들을 제가 밭에다가 이렇게 밭 한쪽에다가 그냥 밭도 굉장히 여기 척박해요. 근데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자랐거든요. 요거 이제 겨울 되면 거의 월동을 잘 못해요. 이 란타나들이. 아, 꽃 색감 굉장히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또, 란타나 키우다가 보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게 몇 포기가 되거든요. 밭에 심어놓은 란타나가. 필요하신 분들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밭또 월동 준비할 때 파서 자르고 보내드릴게요. 어머나, 여기 귀여운. 이 반질반질한 씨앗 좀 보세요. 꼭그 벌들이랑 나비들이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씨앗도 이렇게 튼실하게. 이쪽에도 많이 맺혔어요. 이거 보세요. 많이 맺혔죠. 요거 우리 구독자님이 삽목해서 준 거예요. 네, 자리만 잡으면 이제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고 귀여운지. 이거 뭘까요? 이것은 파인애플이에요. 잘라먹고 꽂아놓는데 그냥 안 죽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최고로 예쁜 아이 중에 하나가 바늘꽃입니다. 바늘꽃. 정말 어쩜 이렇게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깨끗하니 너무 예쁘죠. 이제 칸나는, 클레오파트라 칸나는 씨앗을 잔뜩 물었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잠잘 준비를 하나 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예쁜 꽃을 보여줬는지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정원에 이 백일홍만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미니 백일홍이거든요. 특히 요 색감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색감이 다른 색감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는 또 요런 색감이 나타났네요. 밭에 오면 꼭요 아이를 보고 가는데 색감이 참 예쁩니다. 어머나. 또 이렇게 이런 색감도 나타내주네요. 아, 소품 3,000원짜리 플럼바그를 또 밭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대품이 됐습니다. 대품? 중품? 중품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이 아이도 월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정리할 때또 삽목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덥지 않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꽃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키가 큰지 제가. 아, 예수 자연이님, 살아, 넓은 마음만큼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는 무늬 갈대예요. 정말 존재감 짱입니다, 아주. 또 폭풍 성장한 한 아이 중에 이 병꽃입니다, 병꽃. 어쩜 이렇게 이제 가을 접어드니까 새순이 이렇게 예쁘게 나면서, 와, 제가 제 가슴 높이만큼 키가 이렇게 쑥쑥 자랐답니다. 이 병은 병꽃이 아니고 병솔나무. 병솔처럼 생겼다고 병솔나무래잖아요. 또 내년에는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주 몸집을 크게 불리고 있네요. 저렴하게 사다 심었는데 아주 뭔가 저렴한 뽕을 빼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별꽃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아이.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별무더기? 예. 별무더기는 은하수다, 그죠? 너무 예쁘다, 그죠? 금관아, 아, 이제 저희 집에는, 저희 밭에 있는 금관아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을 많이 맺었잖아, 그죠? 아직 터트리지 않은 왕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아주 커지는 아이라, 잘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종이꽃. 요즘 들어서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요즘 들어서 이렇게 꽃들을 쑥쑥 올려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키가 굉장히 큽니다. 화분에 심어두면 이렇게 많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밭에 심어둬서 이렇게 큰가 봅니다. 아, 진짜 예뻐요. 이거 보세요. 어머나, 진짜 오묘합니다. 이렇게 피지 않은 아이도 너무 예뻐요. 아, 파종이 천이롱. 이렇게 늦게까지 꽃 피워주고 있고요. 아, 삽목둥이 우리 친꽃이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아이고, 못 살아요. 이거 피마자거든요, 피마자. 이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원래 나무들이 작년에 다 뽑아냈잖아요. 근데 씨앗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요 국화 삽목이들 보세요. 꽃에 다 물었어요. 키가 커서 삽목했더니 꽃에 다 물고 이렇게 송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수국 삽목이들 이제 원래 더운 여름 잘 지냈답니다. 아이고, 무늬 꽃의 비름 색감이 은은하다, 그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지인이 준 삽목이 수국 때문에 밭에 왔다가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머나, 색감이 너무 은은하고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